8살 분들을 보시면 이런 농구는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가정에 좀 신경을 많이 써라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잘못하면 가정에 이별 수도 있고 이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내 자손이 밖으로 나간다든가. 아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나쁜 것만 말씀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. 이분들은 도덕 실물수가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. 내가 뜻하지 않게 뭔가를 잊어버린다든가 뭐 누군가가 뭐 훔쳐간다든가 이런 게 좀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네. 21년도 네. 뱀띠분들 운세를 한번 네. 볼까 해요. 네, 네. 근데 이제 뱀띠분들 나이대가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건데 선생님이 보셨을 때 네. 뱀띠는 조금 어떻던가요? 손님으로 봤을 때 뱀띠. 네, 우리가 생각하는 뱀띠는 좀 거부감이 많이 생기잖아요. 그렇죠. 그런데 좀 여리고 좀 배려심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러니까 남의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근데 뱀띠 분들은 하나의 꽃이면 계속 그거에 대한 꽂힌 게 되게 많아요. 근데 그걸 좀 이렇게 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 선생님 딱 보셨는데. 네네네. 근데 뱀띠 분들이 한 번씩 충동적인 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연애운 같은 거나 막 이런 거 보면요. 한 번 이 사람한테 꽂히면 그냥 쭉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의 스토커 같은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20대 뱀띠. 네. 이제 20살. 내년에 이제 21살. 그렇죠. 예. 21살 뱀띠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또 사람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굉장히 잘 믿어요. 그리고 좀 뭐랄까 야심이 굉장히 커요. 뱀띠 여러분, 21살 뱀띠 여러분들이.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운도 괜찮지만 좀 학업에 좀 매달리시는 게 좋고 내년 같은 경우는 뜻하지 않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양다리는 하시면 안 돼요, 절대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는 양다리 막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양손에 떡을 쥐려고 하다 보면은 양손에 떡이 다 사라지는 격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21살 띠 분들은 연애운은 있다 할지라도 좀 조심하시는 부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 다음으로는 이제 32 분들. 네네. 33살이죠 이제. 네. 내년 수에는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결혼운들이 좀 많이 들어올 거예요. 왜냐면 이제 내년 수에는 뜻하지 않게 나가는 삼재예요. 신축년에서도. 네. 나가는 삼재이지만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사운도 들어오고 또 직장 승진운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욕심을 근데 너무 많이 부려서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잘못하면 파살로 들어가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파괴살이라는 거는 내가 좋다가도 내 아예 욕심이 너무 가하다 보면 이게 흐트러져 버린 게 파괴살이에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내년 수에는 이분들은 좀 결혼운도 많고 연애운도 많아요. 근데 7, 8월 달을 조심해라 라고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물가 쪽을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시는 게 좋고 될 수 있으면 해외 여행을 많이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은 내년에 결혼하신 분들은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45이 되시죠? 네네. 45살 분들을 보시면 이런 농구는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가정에 좀 신경을 많이 써라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잘못하면 가정에 이별 수도 있고 이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으면 내 자손이 밖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수전이 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사업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년 수에는 사업을 하시면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. 크게 움직이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. 사업체 내가 크게 뭐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분들 또한 그러면은 전에 이제 30대 분들처럼 예.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니 이분들은 뭐 욕심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을 확장을 하거나 뭐 새로운 시작을 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아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나쁜 것만 말씀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. 이분들은 도둑 실물수가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. 도둑 실물수, 도둑.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뭔가를 잊어버린다든가 뭐 누군가가 뭐 훔쳐간다든가 이런 게 좀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. 누구나 살다 그렇죠. 보면. 그런데 이 주변의 사람들도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56분들. 네네. 내년 57이 되시죠. 예예. 57이 되시죠. 그러면 이분들은 성주운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성주운이 들어오시면서 이 성주운이라는 게 사람들이 참 모르고 계시는 게 많은데요. 성주운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성주운이 있다면은 성주운을 받아주시면 굉장히 큰 대운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비운으로도 바뀐다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57살 들어오기 전에 성주운을 받아주시는 것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럼 내년에 빨리 받는 게
원래는 성수운이라는 게 봄이 받으면 바람 난다고 얘기들 하죠. 근데 가을에 받으면 그 운이 굉장히 좋다라고도 얘기들 하시죠. 그래서 꼭 쉬운 7살에 받기 전보다 미리 땡겨서 받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아, 미리 땡겨받아라? 네네. 선생님은 참 긍정적이신 분 같아요. 소띠랑 뱀띠가 이제 네. 다 좋은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. 받고 좀 힘을 냈으면. 아,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너무 어렵지만 이 띠상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말씀해 드려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뭐 긍정적인 마인드가 차라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 좀 지금 네. 지금 들어오시는데요. 할아버지 말씀하시는데 네. 45살 여러분 있잖아요. 긴 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시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뭐 동업자가 들어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.